우산 센서스에 따르면 지구의 해양에는 200만 종 이상이 존재한 것으로 믿어지지만 과학자들에 의해 기술된 것은 약 24만 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해양에 대한 우리 지식의 엄청난 격차는 수십 년 동안 연구원들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연구원들은 이제 심해 생태계의 미지의 깊은 곳을 탐험하기 위한 세계적인 임무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너기의 CNN의 5가지 사항을 매일 여러분의 받은 편지함으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하세요. 마이크 펜스 전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2020년 선거의 여파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등의 행동을 조사하는 연방 대배심원에게 5시간 이상 증언했다고 소식통들이 CNN에 전했습니다. 이는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부통령이 자신의 옆에서 근무했던 대통령에 대해 증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선서하에 처음으로 트럼프와의 직접적인 대화가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이어지게 된 것에 대해 다시 설명할 예정이었습니다. 한 연방 판사는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선거 결과를 막기 위해 자신을 반복적으로 압박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을 때 펜스 부통령 대화를 다시 설명해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중기제도이사회는 지난달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게 된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랜달 펄스 전 연방중기제도이사회 프아르비 감독 부의장은 CNN에 이 보고서가 어떤 스모킹건도 밝혀낼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부 정보는 은행이 어떻게 폭발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퀄스는 이 보고서라 구체적인 설명 없이 보다 제한적인 은행 규제를 암시하거나 공식적으로 제한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SVB 규모의 은행들이 예년에 경험했던 특정 자본과 유동성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허용한 규칙을 철회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음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달 타이틀 42로 알려진 코로나 시대 국경 제한이 해제되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이주민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끝나는 5월 11일에는 이 제한이 만료되는데 이는 국경 당국이 더 이상 특정 이주민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당국은 서방구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 이주가 발생한 시점에서 수십 년 된 프로토콜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이면에서 행정부 관리들은 이주민의 유입을 막기 위해 경쟁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왔지만 이들이 시행되더라도 당국은 압도적인 수의 사람들과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태광국 경보국의 한 고위 관리는 CNN에 수천 명의 이주민이 이미 멕시코 북부에서 국경을 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보건당국은 시애틀 병원에서 세균 감염이 31명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버지니아 메이슨 메디컬 센터에서 발생한 수많은 클레비엘라 폐렴균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확진 사례는 4월 3일에 확인되었습니다. CDC에 따르면 클레비엘라는 폐렴과 뇌수막염 같은 건강관리 환경뿐만 아니라 혈류, 상처 또는 수술 부위 감염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의 일종입니다. CDC는 건강관리시설의 환자들은 사람과 사람의 접촉 또는 인공호흡기 또는 카테터를 통해기 박테리아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은 전염원을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장악한 지 6개월 만에 회사와 플랫폼의 미래는 결코 덜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말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440억 달러에 인수한 후 머스크는 현재 트위터의 가치를 약 200억 달러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분석가들은 추정치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소송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위터 직원의 80%를 해고했으며 일부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개편된 구독 전략을 통한 머스크의 주요 성장 전략이 많은 혼란과 제한된 실제 구독수를 초래한 데다인 것입니다. 트위터는 또한 여러 최고 광고주를 잃었고 많은 사용자, 유명인사 및 언론 단체들이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랫폼을 떠난 가장 최근의 기업 중 하나는 뉴욕과 연결되는 주에서 수백만 명의 메트로 및 버스 승객을 서비스하는 북미 최대의 교통 네트워크인 메트로폴리탄 교통 당국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6명으로 증가했으며 드니프로와 우만, 키이우 지역의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른 아침 공격이 물결이 보고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은 오늘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이 51일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에 대한 첫 미사일 공격이라고 부르는 수도 키이우 상공에서도 미사일과 드론이 격추되었습니다. 디즈니의 실사 영화 인어공주가 너무 실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에 사랑받는 애니메이션 등장 인물들의 제 이미지와는 디즈니 팬들 사이에 꽤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등장인물들이 이상하고 너무 현실적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거대한 고양이가 CNN 기자를 놀라게 합니다. 누군가가 너무 많은 장난을 했어. 이 거대한 고양이는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그 고양이를 출연시키는 것에 신이 난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후 7학년은 안전하게 통합버스를 정차시킵니다. 미시건의 한 중학생은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을 예방한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NFL 드래프트 1라운드의 하이라이트 캐롤라이나 팬더스는 2023년 NFL 드래프트의 첫 번째 지명으로 쿼터백 브라이스 영을 선발했습니다. 2라운드와 3라운드가 오늘 시작될 예정입니다. 브리트니 그리너는 올림픽에서 미국을 대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다시는 해외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상배기를 러시아 구금 상태에서 보낸 후 이 WNBA 스타는 기자들에게 농구를 하러 미국 땅을 떠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폭스 뉴스는 이번 주에 어떤 인기 진행자가 결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언론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샤니니 뛰기 터커 칼슨 씨, 브레파이어디, 오라 잉그리엄 독자분이 맞는지 CNN의 주간 뉴스 퀴즈를 보세요. 전 신시내티 시장이자 타블로이드판 토크쇼의 스파링 커플을 출연시킨 TV 진행자 제리 스프링어가 사망했다고 목요일 가족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현연 79세 2010년 스프링어는 CNN의 쓰레기 TV의 할아버지로 불리우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리 스프링어 초가 방송 20주년을 기념하면서 목요일 루이스콘신 남서부에서 열차가 탈선한 후 미시시피 강에 떨어진 운송 컨테이너의 수는 두 개였습니다. 관계자들은 육지에서 탈선한 컨테이너 중 일부는 페인트와 리튬 이온 배터리를 함유하고 있었지만 강으로 들어간 두 컨테이너 모두 위험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의 사람으로서 저는 그 어떤 생명의 손실도 비극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녀에게 악이나 반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에미틸의 사촌이자 납치 사건의 마지막 생존 증인인 힐러 파커 주니어 목사는 1955년 흑인 청소년을 린치한 백인 여성 캐롤린 브라이언트 도넴의 죽음에 대해 논평하면서 에미틸의 사촌이자 그의 납치 사건의 마지막 목격자입니다. 88세의 도넴은 화요일 루이지애나에서 사망했고 칼카시 교구 검시소는 CNN에 확인했습니다. 네, 이 사진에서 사람의 모습입니다. 조각가가가 전 세계 해변에 놀라운 실제 크기의 모래성을 만드는 것을 보세요. 보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